안녕하십니까? 날씨운 민미경입니다. 점점 더 가을의 향기가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9월 25일쯤에는 설악산의 첫 단풍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았습니다. 다만 경상도와 강원 남부 동해안에서는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7.6도,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광주는 28.8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 대관령은 15.1도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전형적인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 영동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아침에 서울과 강릉이 16도, 대전은 14도, 광주는 1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훌쩍 올라 서울이 28도, 강릉이 23도, 대전과 전주가 27도, 대구와 부산이 26도가 예상됩니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온 정보였습니다.